안녕하십니까. 벌써 김치 굽은 지 언제 됐다고 얼굴이야. 아, 아빠. 거짓말로 살살살살 했는데. 우와, 완전히 벌써 봄이네요. 엊그제 긴장한 것 같더니. 밥이 왜 덩어리가 저거 딱딱하네. 여러분, 벌써 이렇게 얼갈이를, 겉절이를 하는 거 보니까 겨울이 저만치 무서워 도망갈 것 같은데요. 충분하다. 충분하다. 이거다 버무려, 여기다 넣어갖고 가보자. 요즘에는 금방발게 핵게 많이 나오니까 사철이야. 사실 사철 이제 봄통 나오잖아. 또 봄통도 이렇게도 맛있어. 이게 일요일 같잖아. 봄통이 두 포밖에 없는 거야. 살라 봄통 살라 그랬어. 봄통도 해놓으면 맛있어. 장이 일요일 날 쉬니까 야채장이 가락시장이 쉰다. 이야, 보세요. 이거 먹으면은 기절하겠죠. 참외장 아찌를 저거 그 물 빼고 저기다가 꽉 담가가지고 냉장고 넣어야 되겠더라. 나도 오이 냉장고 오이를 김치 담으면 딱 냉장고도 넣거든. 그러면 아주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맛있는데 살짝 눌러질 것 같더라. 맛있겠다. 안 싱겁지? 너무 짜만해. 아니야. 그러면 별 것도 없어. 맥주, 맥주에서 살짝 무슨 맛이 딱 지겠는데. 누가 더 달라졌을까.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게 해서 드세요. 입맛 없을 때는 이게 최고예요. 그죠? 겉절이 맛있게 먹겠습니다. 깨소금 술술술술. 깨소금. 됐어. 그냥 위에다 뿌려버려요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깨소금 들어가니까 더 맛있다. 소소하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